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의 뉴스 전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립암센터 가정학과 명승권 박사, 김기태 미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에 전해진 기사의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FDA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는 미 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문 질의 내용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좀 짜짓기가 된 것 아니냐.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딴 거 아니냐 그래서 가짜 뉴스로 결론이 됐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하원에서 주고받는 질의 과정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보셨죠? 네. 네, 제가 뭐 동영상으로 해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그 문맥은 맥락을 좀 잘 봐야 되는데 한쪽이 대답했던 그 부분만을 너무 부각해서 편집해서 예 편집해서 우리 한국 언론에서 이게 보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시겠지만 홍모모 의학전문 기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이 한 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보도할 가치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언론 윤리 규범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보도할 가치가 있어서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한 거는 언론 윤리 규범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취재원이 있고 확인할 사안이 있으면 그걸 확실히 확인하는 게 보도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기자의 윤리 의무인데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그 말을 듣고 보도를 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확인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얘기했다는 예. 거는 지금 예. 시국에는 전혀 맞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청문 답변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거였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건 지금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진단 키트는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예. 하는 게 주 골자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고 예. 보도가 됐습니다. 보충 설명해 주세요. 보충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3월 11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마크 그린 공화당 위원이 어떤 그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이 굉장히 코로나 검사를 대량으로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어떤 그 한국 검사법에 대해서 FDA로부터 질의를 했고 FDA는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근데 그 편지에 의하면 부적절하다. Not adequate.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거는 긴급 사용 승인으로도 이건 할 수가 없다. 어려운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마크 그린이 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확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검사법이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그 의학 전문 기자 출신 의사 그분이 뭐 사람들한테도 인지도 있는 사람이 홍해걸 씨.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 하원에서 한 거고 전문가들 앞에서 그 미국 하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리 그 진단 정확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예. 것이다라고 이제 가정법을 쓰긴 했어요. 그런데 예.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마크 그린 이 하원 의원이 생각한 건 그 사람도 혼동한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검사법은 확진 검사로 PCR이라는 검사법입니다. 예. 이거는 거의 그 정확도라고 하면 크게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 두 가지를 측정을 하거든요. 민감도라는 거는 환자 100명이 있을 때 이 검사를 해갖고 100명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민감도가 100%고요. 환자 아닌 사람 100명이 있을 때
다 환자가 아니라고 이 검사법이 네거티브 음성으로 났다라고 얘기하면 100%거든요. 근데 이 PCR이라는 검사는 둘 다 거의 민감도도 95% 이상 99%에 그렇죠. 육박하고 특이도라고 해서 없는 사람 없다고 하는 능력도 거의 뭐 100%에 육박하는 아주 정확한 검사입니다. 이 PCR은 보면. 그러나 이 지금 이슈가 됐던 공화당 하원 의원이 FDA로부터 답장 받은 그 내용은 딴 게 이 PCR 검사법이 아니고 맞아요. 한국의 어느 업체에서 항체 검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이 항체 검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혹은 2주 안에 항체가 생깁니다. 우리 몸에. 대항하는 능력. 항체가 생기는데 이 항체를 발견하는 항체 검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항원으로 그 시약을 써갖고 항체를 걸러내는 방법이죠. 근데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PCR에 비해서 많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크 그린 공화당 의원이. 아니 한국 검사법은 항체 하나만 검사하는데 우리 미국 거는 두 개. 다수 두 개를 검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항체가 IG라고 그러는데 이민호글로빈에 G가 있고 M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거는 IgG와 IgM 두 가지를 하는데 한국 거는 그냥 IgG 하나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미국 질병관리본부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아 그거는 한국의 검사법은 그게 아니고 코에 이렇게 샘플을 취해갖고 PCR이라는 검사를 하는 거고 의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혈청 피검사를 통해서 맞아요. 항체 여부가 생성이 됐냐로 확인한 검사인데 다른 검열하다고 교육까지 시킨 그런 영상이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후 사정을 알지 확인도 안 한 채 아까 우리 저 변호사님이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도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댓글에 맞습니다. 남겼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정신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일단 가정법을 써갖고 이거라면 큰일이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이 현 정부와 그 보건당국을 트집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됐겠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홍모 이제 의학전문 기자가 거기에 대해 해명을 했어요. 뭐 자기가 엉터리라고 우리 검사법이 뭐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냥 이 미국 의원이 뭐 비중 있는 의원이죠. 의사 출신입니다. 그린 의원이. 그런데 충격적인 멘트를 했다. 거기에 대해선 우리 질본이 반론을 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또 맥락을 맞춰보면 미국 의회에서 우리 검사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니 우리 이 관리 측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라. 이 정도로 이해하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언론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어쨌든 SNS에 나름 이제 의사 출신의 기자니까 비중 있는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피니언 리더죠. 네. 의학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인용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SNS에 올린 건 전 비난할 생각 없어요.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던 정보를 올린 거니까 그게 이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의미였던 뭐 또는 이제 바로 잡으라는 의미였던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이 딱 써먹기 좋은 먹잇감이 제공이 됐다. 근데 이 내용은 이분이 만약에 그냥 뭐 일반이셨으면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시국인 만큼 또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많이 어필되고 유명하신 분이고 의학 전문 기자세요. 의학 박사로 가지신 그렇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기자신데 사실관계도 없이 이런 시국에 보도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SNS에 뭐 가정법을 썼든 뭐 의문문을 썼든 은유법을 썼든 그렇게 해서 글을 썼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 문제는 있다. 네. 계속 하세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것은 전화위복이 됐어요. 우리 검사법을 명확히 알리는 게 됐는데 우리 검사법 아까 말씀하신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방식은 WHO가 규격 기준으로 정했고 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미국의 CDC도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인정한 방법을 우리는 써서 22만 명을 검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게 이 항체 검사는 이게 엘라이저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군요. 엘라이저 검사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신속 진단을 위해서 1차 검사, 선제적 검사,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임신 진단 키트처럼 만들어서 이걸로 검사했을 때 뭐 줄이 나오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검체 검사를 어차피 해봐야 돼. 2차로 가서. 그런 걸로 좀 뿌려보자라는 의미로 진단검사 전문가나
혹은 이제 몇몇 업체가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승인을 안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FDA에 승인 요청을 한 거예요. 세계로 퍼지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도 승인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CDC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미국의 그린 의원은 FDA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와서 한국은 이런 맞습니다. 방식으로 검사한데 일개 업체의 자료였거든요. 아, 그리고 그 그린 의원은 완전 혼동을 한 거예요. 혼동을 한 거죠. PCR이 아닌 그냥 일반 항체 검사. 항체 검사라고 사실 이 거지.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방송 때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PCR 검사가 쉽지 않으니까 신속 항원 검사라고 그게 바로 이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선제적 사실. 검사를 해보고 이게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정확도가 이른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민감도랑 네. 특이도가 좀 떨어지지만 네. 일단 빠른 시간 내 10분에서 20분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R은 6시간 정도니까 그리고 가격이 되게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별 검사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오해가 해명이 되면서 우리의 검사는 정확하다라는 네. 게 재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대한민국의 특정 이념을 가진 언론에서만 계속 네. 공격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그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홍해걸 씨가 이걸 따라 SNS 쓴 겁니까? 아니면 홍해걸 씨가 먼저 얘기하고 한국일보가 받았을 겁니까? 그거는 저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홍해걸 기자가 인용한 건 외신이에요. 영문 이제 기사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일보가 먼저 번역 보도를 했는지 그 시차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 제목을 바꿨죠.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이거 문제 있다는 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런 구체적인 정확한 그 팩트가 알려지면서 또 다시 제목이 좀 변화됐었죠. 예, 예. VS1에서 또 홍기자의 질병관리본부의 해명도 나왔고 해명까지 다 정리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하는 시행하는 검사가 굉장히 정확한 검사란 걸 많이 홍보하는 계기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그 특정 언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뭔가 문제점을 포착하고 싶은 이게 유일하게 어디가 있냐면 일본이 그래. 일본이. 지금 드라이브 스루를 유럽과 미국이 막 수입해다가 예. 사실 드라이브 스루는 미국에서 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햄버거하고 커피 파는 네, 거죠. 그런데 네. 우리는 건강에 이걸 쓰니까 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역수입을 그쪽에서 해가고 있는 예. 마당인데 일본에서는 이게 문제 있다. 예. 그 왜 문제가 있다는 건가를 봤더니 내용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가 안 하는 것 같다. 검체 검사는 요원이 그러니까 이게 검체 검사라 함은 일본은 의사와 대면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아이고 의미 없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검사는 다 의사갑니다. 네. 저도 다음 주 뭐 예정이 돼 있는데 고양시에서 지금 드라이브스루 하고 있잖아요. 예. 다 의사들이 자원에서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예, 자원봉사 어느 의사든지 저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을 받아요. 네. 저도 지원해서 다음 주에 오전 오후반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네. 그거 앞에 사는 사람이 다 의사들입니다. 아, 그럼 일본이 의사와 대면해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드라이브 스루가 틀렸다 하는 것은 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다 의사가 저 검체 채취를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한 한국일보 처음에 제목은 미국 FDA 다운표 치고 한국 코로나 키트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기사였고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제목도 예. 정확하게 번역은 안 한 것 같아요. 비상용이 아니고 응급 사용 승인이란 말이에요. 응급 사용 승인.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식약처에 뭔 진단검사를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아주 급한 문제니까 응급 신속 승인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게 emergency일 텐데 네. 의학은 맞아요. 응급이라고 번역하고 네. emergency 비상. 일반 비상이라고 authorization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랬다가 논란이 되니까 한국 진단 키트 신뢰성 논란 미 의원 적절치 않다 대 질본 WHO 인정한 진단법 이렇게 수정했는데 아직도 여지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 국제적 또 국내적으로 재난 상태까지 가면 가짜뉴스는 절대 믿으면 안 되고 그 방역당국에서 이야기한 사실만 가지고 맞습니다. 개인 수칙을 위상 수칙을 지키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게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 성남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그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금물로 입을 세척하면은 은혜에 간 교회. 그것 때문에 더 번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의 폐해가 지금 우리도 지금 전파를 통해 가지고 네. 하지도 않아야 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가짜뉴스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거는 우리 언론부터 좀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 어제 그 얘기 듣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코로나19와 싸워야 할 판에 가짜뉴스와 가짜 외국보도를 일삼는 언론과 그 언론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과 싸우는 게 더 일입니다. 우리는 네.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사회적 거리두기 제대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인들이 거기 지쳐가고. 아예 거죠. 사회적 격리가 맞습니다. 되든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사태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두 달 가까이 됐죠. 요즘에 저게 유행이래요.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가. 저는 페스트를 2월 초순에 한 권 샀는데 네. 쭉 읽고 있는데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니까 아, 사람 생각은 비슷하구나. 뭔가 또 이 입문에서 좀 위안을 얻고 싶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는 이 코로나19 사태는요. 팬데믹이잖아요. 그보다 인포데믹이 훨씬 심각해서 네. 바이러스 사태에 이 정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정보 바이러스는 스스로 뭐 어떤 의견이나 의사결정력이나 행동 방식이 주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너무 지금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이전부터 뭐 조국 전 장관 그 가족 문제 관련해서 지난해. 확실히 뭐 확인된 것도 없는데 막 기본적으로 편견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잖아요.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선입관이나 세계관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취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퍼뜨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부풀리는 거. 알겠습니다. 이런 가짜뉴스 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가짜뉴스 심각한 것은 동의하고요. 그 방금 전에 명승관 박사가 이야기한 외국보다 일삼는 언론과 그 언론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과 싸우는 게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승관 박사의 개인적 견해라는 것을. 아,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알려드리고요. 아주 정확한 앵커의 역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언론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니까 네. 만일 이걸 처벌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런 사례를 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이야기한 게 지금 가짜뉴스 폐해가 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예. 가짜뉴스로 확인되면 돈 얼마? 최대 60억 원 한화로 치면. 미국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네. 400만 원부터 뭐 최대 60억 원까지 벌금의 범위가 아주 넓어요. 예. 근데 사실 60억 원 내면 우리나라 이 메이저 언론사는 문 닫진 않잖아요. 예. 문 닫진 않죠. 타격은 심하게 받겠지만. 방금 김기태 변호사가 미국 얘기했습니다만 징벌적 배상제도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이 미국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악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가짜뉴스라는 알면서 것을 알면서도 유포하는 것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좀 크게 매기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재정물책임법뿐만 아니라 뭐 다방만에 사회 다방만에 모두 다 퍼져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를 언론뿐 아 재정물책임법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빨리 하루속히 입법화해서 가짜뉴스를 차단하는데 좀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한 거 독일 60억이 아니고 600억이라는데 댓글에. 아, 최대 600억. 최대 600억. 아, 맞아, 예, 맞습니다. 예. 60억으로는 회사가 안 망하죠. 네. 아, 왜냐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하는데 이게 김 변호사님 말씀에 하나를 더 보태면 네. 언론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기가 힘들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원류는 뭐냐면 환경 문제라든가 굉장히 이 공중보건 위생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우리나라 딱 이 사례가 가습기 살균제가 그게 있어요. 재정물책임법에 가습기 먼저. 살균제가 네.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그렇게 난리가 나도 결국 1인당 1, 2억 배상으로 끝나요. 네. 사망을 하게 되면 5억 이상. 안 해주려고 하다가 네. 그런데 거기에 또 가짜뉴스가 붙어요. 뭐 10억 받았다더라 20억 받았다더라. 10억, 20억 받은 들 그게 보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평생 가족이 죽었는데. 그렇죠. 가족이 사망을 하시거나 평생 그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 아이가 네.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장면들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60대, 70대, 80대 할머니가 존슨앤존슨사가 만든 네. 특별한 세정제를 쓰고 그걸 오래 장기간 사용하고 암이 유발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예. 1인당 적게는 600억, 많게는 800억. 이건 1인당이에요. 그런데 예, 예. 그 보상이 과하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이면 회사가 망하죠. 똑같이 이제 우리가 디젤 그 가스 배출 탄소가스 배출
속이는 저감장치를 예.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썼을 때 우리나라의 징벌과 미국의 징벌은 완전히 달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 토대가 있어야만 언론사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법 체계가 기업에 대해서 너무 유리한 예. 건 아니냐. 그런 맞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할 그렇죠. 테고 언론사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예.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제화하자라고 해서 많이 법안을 위반을 해놨습니다. 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차 올려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이 올라가려면 소위원회라는 걸 먼저 하는데요. 그렇죠. 그 소위원회에선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서 찬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에 많은 의원들이 안건, 그 법안을 이렇게 제정해야 된다 냈는데 지금 다 사문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 두 번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대든 LG든 삼성이든 뭐 대기업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집단소송제도 있고 입증 책임 전환 이런 법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그 지금 기업들의 그 얘기 주장대로라면 당연히 기업 활동 유출되고 미국은 망했어야 되죠. 서방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더 그러한 좋은 제품을 삶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이 상당히 풍성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수 마무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4부에 이어가겠습니다.